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플리피쉬를 제가 할 건데요. 플리피쉬 친구들은요, 트리옵스와 같이 전기 때는 알로 지내다가 비가 오는 시기가 되면은 바로 알에서 태어납니다. 이 친구들은 색깔이 굉장히 이쁘고 작은 웅덩이에서 사는 단명종인 어류인데요. 우선 굉장히 귀여워요. 우선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직접 어떻게 키우는지 성장 과정도 보여드리고 오늘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러 가시죠. 자, 바로 이게 바로 킬리피쉬인데요. 그냥 겉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덟 종류의 물고기가 들어있다 써있고요. 건조한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데에서 인을 한대요. 씨앗들처럼 알들이 물 없이 우편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가장 큰 크기가 15c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와, 진짜 신기하죠? 오, 이렇게 생겼구나. 물만 주면 1시간에서 24시간 만에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에 했던 트리옵스랑 같은 방식이에요. 번기 때는 알로 지내고 우기가 와서 비가 오면 자연 속에서 알 상태로 지내다가 부활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바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러 가시죠. 고! 자,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설명서가 있고요. 킬리피쉬 매뉴얼이 있고요. 우와, 이게 키우는 방법이나 사육 요령들이 있네요. 여기 킬리피쉬 알이 들어있어요. 킬리피쉬 알이고요. 자, 이게 인공 수초,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들이 놀 수 있는 터널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자, 이런 게 들어있고요. 이 볼. 그리고 스포이드가 들어있고요. 자, 일반 사육통이에요. 자, 바로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용품이. 우선은 플리피쉬 알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까서 보도록 할게요. 갈색으로 변했으면 괜찮은 거고 하얀색으로 변했으면 알이 안 좋은 거래요. 우선 생수를 5분의 1 정도 채워주고요. 거기에다가 알을 넣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킬리피쉬를 사시면 세팅하는 게 아니라 알부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 이렇게 지퍼백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알이 안 보여요. 알이 안 보이는데 알이 어디 갔지? 지금 눈으로 봤을 땐 알이 안 보여서요. 알을 물에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자, 바로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알을 제가 찾아보려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부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선 이 상태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30분 아니면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이제 킬리피쉬가 부활을 하면 영상을 한번 더 제작을 하고요. 한번 여기 설명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킬리피쉬 사육 요령. 생수 또는 수돗물을 하루 정도 물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써야 되고요. 물의 온도는 18도에서 28도예요. 18도에서 28도. 그리고 물과 알을 살살 섞어줘서 태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중짜리랑 대짜리 주문하시는 분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사육 요령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샘프 먹이 요령은 채소금을 넣고 한 스푼을 넣고 알을 4분의 1 스푼 정도 넣어서 48시간 정도 지나서 부활을 시켜서 먹이로 급여를 합니다. 네. 잘 부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부활을 하면은 먹이 급여하는 거랑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탄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